바쁘다니까 선생님 할 말이 없네. 자, 그래서 민철이 뒤에 구 단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러다 진도 밀린다. 시작하겠습니다. Have. Have. H A V E. 오케이. 계속해서. Goldfish. Goldfish. G O L D F I S H. 오케이. 계속해서. Turtle. T U R T L E. 그렇죠. Turtle. 계속해서. Iguana. Iguana. I G U A N A. 그렇죠.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되네요. 이구아나. 그래서 pet. Pet. P E T. Good. 그래서 hamster. Hamster. A G A M S T E R. Very good. Parrot. Parrot. P A R R O T. 오케이, 훌륭합니다. 자, 여기에 parrot, hamster, pet, iguana, turtle, goldfish는 전부 공통점이 있는데 무슨 시죠? 이름시. 이름시죠. 한 마리 있을 때 뭐라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다 a goldfish, a turtle. 근데 얘는 좀 달라. an iguana야. 왜 an iguana인지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그다음에 a pet, a hamster, a parrot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왜 언 이구아나냐 하면 이구아날 때 이 소리가 모음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케이. 모음에는 영어 모음에는 아, 에, 에, 이, 오, 우 이런 것들이 모음이에요. 네. 여기에 이 소리는 이 소리 모음이죠. 네. 그래서 언 이구아나 해야 됩니다. 네. 사과 하나도 뭐라 그러냐 하면 언 아이고야 언 애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애가 에라는 이 모음 소리죠. 모음 소리. 그래서 an apple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러 마리일 때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오케이. parrots, hamsters, pets, iguanas, turtles, goldfishes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문장 뒤에 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구. 오케이. 그래서 애완동물을 갖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오케이. 그래서 have의 뜻이 뭐예요? 가지다. 가지다 하면 무슨 시니까? 하다시. 그렇죠. 하다시니까 안에 뭐가 숨어있다? 두. 두가 숨어있죠. You have는 무슨 뜻이에요? 너 가지다. 너는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죠. 너는 가지고 있다. 누가 답니다. 누가 네가 뭐한다? have다. 가지고 있다. 근데 묻고 싶으니까 너는 가지고 있니? 하고 싶으니까 뭐했어요? Do you have? Do you have 했죠. 너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뭐예요? You don't have. 그렇죠. 이거 어디서 배웠죠? 네. 맞습니까? 너는 가지고 있다? You have. 넌 가지고 있지 않다? You don't have. 넌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Do you have?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pet은 이름씨인데 셀 수 있는데 한 마리니까 여기다가 문장에서는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셀 수 있는데 하나면 이렇게 한 개라고 이게 one이라는 뜻입니다. 한 마리라고 우리 한국 사람이 너는 한 마리의 애완동물을 갖고 있니? 이렇게 묻진 않죠. 그냥 너는 애완동물 갖고 있니? 이렇게 묻는데 영어에서는 한 마리일 때 한 마리라고 꼭 문장에선 밝혀줘야 됩니다.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자, 물어봤으니까 대답합니다. Yes, I do. I have a parrot. I have a parrot. 마찬가지 parrot 셀 수 있는데 한 마리니까 어를 썼죠. 여기에 do는 뭐 대신 왔어요? 앞에서 뭐라고 물었으니까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이라고 물었으니까 do는 뭐 대신 왔다? Have a pet이 무슨 뜻이길래 두가 대신 나올 수 있냐? Have a pet은 애완동물을 갖고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시예요? 무슨 시 have가
하다시. 그러니까 두가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yes I am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yes I am a pet 하면 나는 애완동물이다. 나는 애완동물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yes I am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계속해서 이제 반복됩니다.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오케이, 물어봤더니 Yes, I do. I have a goldfish. I have a goldfish. Yes, I do. I have a goldfish.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말씀드렸고 여기 어 쓰는 거. Do는 뭐 대신 왔다고? Have a pet. Yes, I have a pet 대신 왔죠. 그래, 나 애완동물 갖고 있는데 그 애완동물 종류가 goldfish야 라고 대답해 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이라고 물어봤더니 또 갖고 있대요. Yes, I do. I have a hamster too. I have a hamster too. 만약에 이구아나를 갖고 있으면 Yes, I do 한 다음에 I have a iguana. I have a iguana 하면 틀리겠죠. 왜 on iguana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떨 때 on을 하고 어떨 때 or를 하는지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말하기 쓰기 모두 100점이네요.